여기가 하트입니다. 오늘은 생일 드릴게. 오늘 이 차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으러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았어요. 이거 드릴게요. 이스라엘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으러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엘리멜렉과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엘리멜렉과 바로만 룻이 남았어요. 다음으로 갈게요. 세 여인은 모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것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 모압이 너희들의 고향이잖니. 세 여인은 모두 남편을 잃고 혼란하게 나오면 이스라엘 땅을 끌어다 거슬러 올라가서 결심했어요. 나미는 나오면 했어요. 버블러 있는 여인은 교양 있잖니?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에 머물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룻과 나오미는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의 여인으로 갔어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가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은 민족의 가족이고 어머님은 하나님의 저의 하나님을 걸고 누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우연히도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에서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의 밭에 나가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려고 시켰어요. 우연히 도 그 밭은 메리아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녀에 다가갔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오. 그는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꾼들에게 그녀를 보살피라고 지시했어요. 보이스는 룻에게 말했어요. 당신 이 고향에 떠나
곳에 낯선 땅에서 제아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결심했고 들었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죠. 그는 요새 먹을 것을 주국 일꾼들의 불합이라고 고지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그날 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집안에 누군가 죽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가족을 돌본단다. 보아스에게는 우리 집안을 돌볼 책임이 있다. 그의 곁에 머물러라.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을 보살피도록 말하고 또 어떤 선물을 룻에게 주었나요? 음식이죠? 읽어드릴게요. 룻은 나오미에게 그날 밤에서 일어난 얘기를 나오미 비소의 머무집에 안에 누군가 죽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가족을 돌본다는 우리 집을 돌볼 책이라는 그의 머물렀어. 아. 그다음에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 곁에 머물렀어요. 그는 날이 갈수록 룻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나오미와 룻을 돌보았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보아스가 가만히 머물렀어요. 갈수록 룻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나 매일 룻을 땅에 사고 나오미를 돌봤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했어요. 룻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의 아들은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룻은 나오미 와서 오베야 되는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룻의 다윗의 조상에 축복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큰 시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나요? 그렇죠. 왜였죠? 아,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인피에 됐나요? 어디로 가든지 했는데요? 아 이거 했죠? 언니는 어디로 가든지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